사무실에서 제가 퇴근 후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독서 모임을 간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첫 번째 얘기가, 아우, 기운도 좋다, 체력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운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소진되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뭐, 남자들 중에는 스크린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포차 가서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독서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서 토론을 가면 기운을 얻는 이유가, 지나가는 얘기, 남에 대한 얘기, 힘든 얘기, 뭐, 직장 얘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힘들었던 상황,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가 보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보람 있게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거페지에 누워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혹자는 누워 있는 거를 보고 게으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충전하는 것처럼 저도 기운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오려고. 그래서 퇴근하고도 6시에 퇴근해서 부득부득 서울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내려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모임에는 뭐 분당, 뭐 수지, 안양, 뭐 되게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도. 근데 그렇게 공통적으로 올 때는 뭔가를 채워간다고 생각하는 게 기대치가 있고 설레임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모임에 모여서 일단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젊을 때 하는 독서하고 나이 먹어서 하는 독서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데미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년에 읽는 데미안은 너무 다르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젊을 때 읽는 책은 지식을 얻는 행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고 알아가는 재미. 근데 중년이 돼서 같은 책을 읽어보니까 정보가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내려놓고 공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을 때 읽은 책은 사건을 중심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어서 이 책이 재밌다, 가독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쁜 사람이든 안 나쁜 사람이든 읽고 나면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사람이 살아온 데는 그 순간만의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나이와 함께 연륜으로 같이 읽다가 보니까 공감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어느 순간에 아,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하구나, 비슷하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적당히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는 젊을 때의 독서와 또 중년이 돼서 하는 독서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독서의 모임을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과 경청의 훈련이 제일 큰것 같아요. 공감과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독서 모임을 할 때에는 원칙이 있어요. 남의 말에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기, 그 다음에는 절대 틀렸다, 그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정정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저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아, 설득력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찬반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거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네, 내 생각을 정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점 들어보면 우리 어른들은 생각 정정 안 하잖아요. 남의 말 듣고 고치는 거 싫어하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고, 그게 잘안 되면 삐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혹가다 와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정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직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 아, 이 친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요즘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대라고 이해를 해야 돼라는 공감의 폭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대할 때도 그냥 얘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공감하고 경청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되게 유연성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저는 독서 토론의 가장 큰 장점,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좌원은 저는 짙은 사골국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한 번이 아니고 재독을 하고 삼독을 하고 토론을 하면 깊은 맛이 점점 더 우러나는 게 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한 책들도 있고, 또 고전도 읽고 양쪽으로 저는 하는데 고전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생을 봐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나의 옛 모습도 보이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 고전은 과거지만 읽고 나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어쩜 그렇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지는 건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사람이 사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전에는 그 도스토옙스키나 뭐 톨스토이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들여다 보면 다 불쌍하고 딱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사골 국물 같다고 표현을 하고, 한편으로는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빵집에 페스트리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한 겹을 걷어내면 또 한 겹이 나오는. 그래서 고전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 속에서 많은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는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쑥스럽습니다. 특별히 뭐 다들 하시는 일을 그리고 책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뭐 저만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책으로 이런 얘기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어떤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글쓰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감정의 해소와 자정 능력. 학교 때 배웠던 카타르시스라는 식상한 말 말고, 정말 글이 잘 써지고 저절로 막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막 컴퓨터를 열고 후다닥 할 때는, 정말 속상할 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데 그걸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에다가 막 이제 쓰잖아요. 오늘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속상하고 쟤는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쓰다가 보면 문득 그 사람이 아, 이 사람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나는 왜 그때 이런 말을 못했을까, 이런 상황이 들어서 스스로를 치유하게 하는 그리고 반성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도 쓰다가 보면 정말 억울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억울해 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나를 그래 그 정도로 네가 참은 거 잘했어 토닥토닥 이렇게 해서 나를 위로하는 힘, 이런 역할이 글쓰기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누구한테 막 말해서 해결 안 말을 해서 보다 더 넘치는 기쁨을 갖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쁜 게 어떤 사건이 아니라 길에서 정말 예쁜 꽃을 봤을 때, 아니면 누구랑 얘기했는데 말 한마디에서 나를 인정받았을 때 되게 심쿵할 때, 그리고 뭐 TV나 뭐를 봤을 때 대사 한마디에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이럴 때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대신에 일기가 되는 것 같고, 후자는 그 글들이 모이면 에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책들은 후자의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기록의 힘인 것 같아요. 사진작가가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어떤 사건들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기록을 순간순간에 해서 영화를 봤을 때, 책을 읽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단상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글을 쓰는 것들은 저한테 있어서 어떤 기록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